농현입니다. 저의 방식은 항상 체계를 좀더 잡는 것 같아. 아시, 엇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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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블리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제 방식을 하는 분들이 좀더더 연속이 잘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물 온도 그리고 이 식물 이 흐름을 저는 계속 대입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 방식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수량이 나와요. 수량이. 왜? 물을 그만큼 많이 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품질도 올라와. 저랑 하는 분들이, 각 곰팡장에 제법 1, 3등 안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성주 간데도 그렇고, 타지도 그렇고, 1, 2, 3등 안에 제 거래처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수량과 품질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맛있어요. 저장성이 좋아요. 왜? 물을 잘 가지고 노니까. 그리고 절대 제 방식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내 거래처들이 이미 정점인데, 그게 늘 해답이다. 그리고 뭐, 정말 다양하게 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건 결과물의 싸움이야. 제 방식으로 하는 내 거래처의 결과물이 어떻냐 이거지. 그죠? 그게 다야.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해봐요. 제 유튜브를 뭐 매일 봐주신다. 정말 감사한 부분은 맞아. 근데 너무 나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움되면, 진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걸늘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저는 진짜 막 더더더 올라가고 싶은데, 성주 간내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그리고 전국구, 이런 저는 비로파일도 좀 욕심을 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성주 간내에서 진짜 막, 배대표, 도와줄게. 이런 반응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면 성주 간내에서 아마, 제법,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니까. 자, 이양지사 시원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주를 위해서, 참여를 위해서 더 흘러가 보고 싶어요. 자,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파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꿈을 꾸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 챙기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항상 잘 되길 바래요. 자, 봅시다. 오늘이 2월 11일입니다. 11일. 자, 10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폭발적으로 이제 두블리 다는 건 결국은 벌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 이짝저짝 이제 벌을 통해서 이제 두블리를 이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이게 아시잖아. 아유, 색깔 다 났네. 아시. 자, 어정리. 그 다음. 자, 근데 순이 밀고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결과물이다. 아시. 엇가리, 엇가리까지.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똑같아. 물을 흔들면서. 앞쪽으로 물을 한 번씩 더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달아놓고 이제 골물 주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다 수명 다 될까? 안 되지. 삭을걸요? 근데 벌이 있으면 저벌 수정이야. 벌이 있나? 벌이 없지 않나? 자, 아무쪼록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계속 뿌리 기를 빼는 겁니다. 뿌리 기를. 자, 작물체내 수분이 순간적으로 확 증가하면 이제 물찬찬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좀 깔퍼짐 느낌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는 다 깔퍼짐이야, 깔퍼짐. 이거는 그 얼룩이 아닙니다. 깔퍼짐. 왜 깔퍼지냐? 온도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그런 느낌입니다. 계산 나오죠? 이게 하우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야. 이 작은 하우스의 순의 양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이어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꽃도 안 멈추고 계속. 이게 진짜 잘 짓는 농사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합시다. 그리고 저는 계속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체계적으로.
이걸 이제 물대라고 표현합니다. 물대. 이해가 됩니까? 됐다. 계속 앞쪽에 물을 한번 더 줄까 말까 고민하세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논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 논에서 어떻게 뻗어 나가느냐, 그거는 결국은 그분이 물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물이지, 그냥 뭐 단순히 뭐 비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 그걸 기억해요. 비료는 잎색, 대가리 굵기 이런 걸 봐가면서 가감을 하는 거지. 비료 때문에 어떻게 확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항상 이게 또박또박 성장해야 돼요. 자, 뭔 얘기냐면, 앗이 달고 엇갈 달고, 자, 거기에 맞는 이제 순의 양이 형성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막 순의 양이 계속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 다음 열매에 문제가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또박또박 항상 이 밸런스를 농민들이 생각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꽃은 어이구씨 났다. 자, 아시 엇갈이 어정이 어디 갔노? 아시 색깔 어정리가 큰 어정리는 없네요. 제가 알기로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시 색깔 그다음. 자, 없으면 찍어요. 순 나오면 찍어야 되지. 안 찍으면 결국은 우거집니다. 이해가 되죠? 저게 아시고, 이것도 아실걸? 너는 누구냐? 나는 아시다. 아시. 어정리가 없네. 그렇네, 어정리가 없네, 여기. 어정리를 엇갈이라 그래요. 이게 엇갈이면 이것도 아시구만. 자, 아무쪼록 찍어요. 이게 항상 기준이야. 순잘 나오면 찍어야 되지, 뭐. 그만큼 이 조건이 좋다는 건데. 자, 토양 조건, 물 조건, 토양, 물, 시설, 이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순이,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게 뭐 따지면 나름 어정리라고 달았는데, 이순 대비 좀에 늦지, 뭐. 자, 아무쪼록 이 기준, 밸런스, 이걸 생각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꽃은 잘 들어오네. 자, 열매가 있어야지 그 다음 골물 줘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골물 못 줘. 그죠? 이게 따지면 어정리. 이게 어정리. 아, 그렇네, 이게. 아닌데, 어정리 저거밖에 없는데. 열매를 딱 개수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계산을 해야 더 나아집니다. 이상입니다. 12시만 되면 배고파요. 아이고. 자, 1시간 더 달립니다. 이상입니다.